3년째를 맞는 코로나19 사태, 감염이 의심되고 신속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활동을 중단하고 검사를 받는 게 이제 온 국민의 상식이 됐죠. 그런데 대전의 한 대형 고속버스 업체가 신속검사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온 운전기사에게 승객을 태운 채 운행을 시켜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김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동료들과 숙소 생활을 하며 시외버스를 모는 운전기사 A씨. 지난 19일 버스를 몰던 중 기침과 열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느껴지자 회사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습니다. 목에서 기관지 자체에서 따끔따끔하니 코로나 증세하고 비슷하더라고요. 그래서 운전을 못 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영업소에다 전화를 했어요. 운행 후 터미널에서 실시한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A씨는 다음 운행을 바꾸기 위해 회사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.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교대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. 당장 이거 교대하면 안 되는 거지. 저기 내일 올라오면 내가 사람 올려보낼게 여기서. 내일 아침에. 그렇게 해줘 어떻게 하는데요? 결국 A씨는 승객들을 태우고 한 차례 운행을 더 한 뒤에서야 보건소에 갈 수 있었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아 일주일간 격리에 들어갔습니다. 함께 숙소 생활을 하던 동료뿐 아니라 자신의 버스를 뒤이어 몬 기사까지 추가로 확진된 상황에서 A씨는 회사의 안일한 대처가 화날 따름입니다. 손님의 안전과 생명을 존중해서 운송해야 할 여객버스가 방역을 제대로 치르지도 않고 또한 기사 승무원이 걸렸다고도 회사에 보고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. 회사 측은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해당 기사를 교체하는 게 매뉴얼이라고 밝혔지만 취재진이 A씨의 사례를 되묻자 교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매뉴얼을 지키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.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일단 거리상 멀어서 시간도 늦은 시간이고 그래서 그냥 끌고 내려오라고 한 것 같아요. 느슨한 고속버스 업체의 방역 조치에 버스 기사들과 시민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. TJB 김철진입니다.